길게 퍼쿠션까지. 네, 좋습니다. 우선 뒤로 돌려치기 하나 성공을 했고, 이번 대회에 8강에 본선에 올라온 선수들은 언제든지 10점은 칠 수, 아닌 얘기 칠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, 예. 자, 끝까지 방심을 하면 안 되죠. 네. 점수 차이가 지금 뭐 좀 나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뒤집힐 수가 있습니다. 예. 연속 득점. 세계 랭킹 한 20위 정도까지 되는 선수들, 1위부터 20위 정도 되는 선수들은 월드컵 같은 경기가 이제 한 대회 끝났을 때 선수들의 그 기록 같은 게 쭉 나오잖아요. 네. 한 경기에 10점 이상의 하이런을 뭐 경기마다는 아니지만 한 대회를 보면은 그 10점 이상의 하이런이 꼭 한두 번 정도는 있고. 그렇습니다. 그게 안 나오면 좀 이상한 거죠. 네. 한 경기 뭐 두 번씩 치는 선수들도 자주 나옵니다. 옆돌리기 옆으로 좀 퍼져야겠죠. 두꺼운 두께를 치면서 키스를 빼는 그런 모습이고요. 굉장히 중요한 지금 옆돌리기였어요. 예. 지금과 같은 배치에서 조금만 얇아도 키스 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았던 공인데, 저런 배치에서는 두께를 이용해서 아주 두꺼운 두께를 쓰는 대신에 저렇게 보내고 나면 내공 회전이 더더욱 실리기 때문에 빅볼로 만들 수도 있고요. 득점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고 키스는 나지 않습니다. 돌리게 짧게를 보는 건가요? 네. 인공. 원했던 지점. 네. 잘 잡아냈습니다. 점점 눈앞에 펼쳐져 있는 공에 집중을 더해가는 에디맥스. 대회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저 빨간 공이 아, 네, 좋아요. 네. 생. 지금 같은 배열의 대회전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염려되는 것이 이제 키스거든요. 네. 이제 저런 공을 연습할 때는 내공과 일목조구의 기울기를 조금씩 움직여가면서 이제 두께 설정을 해가면서 키스 빼는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죠. 와, 이게 들어갑니다. 네, 네. 네. 아, 많이 불편하고 있어요. 네, 지금 탑으로 봐가지고 공의 기울기가 잘 안 보였는데. 와, 예. 바짝 세웠군요. 이렇게 해서 되돌리기를 쳤어요. 와. 스코어는 9대 8. 자, 비켜치기 형태의 살짝 꺾었다. 이거 넘치네요. 아. 자. 이 정도 공을 실수하는 건 그야말로 실수입니다. 네. 에디맥스 선수 입장에선 옆으로 좀 더 빼고 싶었을 텐데요. 네. 아.